뭔 장사예요? 소리 나는 장사예요? 소리, 그게 소리 나는 건지. 배달 장사니까. 배달 장사예요? 보살이? 소리 나는 거죠? 소리 나는 거죠. 손님들도 왔다 갔다 하고 매장 홀도 있고. 근데 이제 소리 나는데 조금씩 따가닥따가닥 소리가 나서 물어보는 거예요. 맞아요. 소리가 납니다. 따가닥따가닥 소리가 나고 열심히 살아왔네. 남이 볼 때는 내가 막 이렇게 하는 것들도 정말 여자네. 천생 여자야 보는 거. 너무 천생 여자야. 그리고 승객도 보기보다는 푹 가는 것들도 좀 내성적이고. 그냥 도리 좀 해야 될 일을 하는 거니까. 내가 내 할 일을 하는 거니까. 근데 굉장히 여자 같아. 네. 그리고 4월 16일, 4월 6일 내가 안 불면 안 돼야. 내가 움직거려야 되고. 양옥이 집이네. 집에 무슨 장독바야? 아이고, 미씨라 눈물로서 살아야 되겠다. 지금부터라고 막. 어떻게 해요, 제목인데? 그래도 마음을 내 가지고 내 식구들만, 오로지 내 식구들이야? 네. 아이고, 무시라. 그 희생을 다 어디다가 감수를 해? 저희 엄마도 그렇게 살았어. 저희 엄마 그래 살았다. 나도 그래 살아. 아, 근데 그 제 삶이 복이고 죽어진 게 그런 거 어쩔 수가 없잖아. 피해갈 수 없는 거잖아. 그렇지. 근데 이 집에 누가 옛날에 머리 많이 빌었나? 네. 누가 빌었어? 엄마. 엄마가 빌었어. 그래, 막 이렇게 두 손만 이렇게 비는 게 보여. 그래서 내가 4월 6일에 부지런고 남한테 돈도 뽑아줬고 인간도 뽑아줬고 사람도 뽑아줬고 응? 인간도 뽑아줘서 눈물이 난다. 그래서 나는 내가 열심히 안 살면 안 될 거라는 생각을 늘 하고 내가 없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 뭔 줄 알아? 네. 내가 태어날 때는 그냥 태어나도 내 몫이라는 게 내 업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업을 내가 갖고 간다. 근데 참 열심히 산데 건강 조심해. 가슴 아파. 가슴 아파. 근데 신랑아 있었는데 없지? 네, 근데 이혼했죠. 신랑 없지? 네. 애들은? 애들요? 키우고 있어요. 누가? 딸은 제가 키우고 있어요. 딸은? 네. 이쁘게 생겼네. 이거 낳기는 이쁘게 낳는데 근데 저처럼 안 살리고 싶은 마음은 있어. 항상 똑똑하게 너무 그래서 더더욱 더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렇지. 네. 근데 왜 고시 과정에는 할머니가 옛날에 도리 아닌가? 저희 거기까지 너희 할머니 도리 아니야? 거기까지는 왜냐면 칠성 할머니가 물에서 자꾸 용왕에서 빌던 할머니가 보여서 그래. 고시집에? 친생 할머니가 비네, 공항처럼에. 엄마 쪽이 아니고요? 엄마 쪽은 외가부리고. 네. 시가 쪽이지. 저 고시가쟁이지. 근데. 이게 제주 고시 아니야? 와, 그니까 뭔데. 제가 알기로는 저희 친할머니가. 친할머니가 말고. 우때 할머니가 둘이잖아. 전 한 번밖에 못 봤어요. 우때 할머니가 사대에 한번 가 물어봐. 할머니가 둘일 거야. 지금 살아계신 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대일에 둘이야. 그래서 보살이 못 보다. 알겠나? 뭐라고요? 그래서 보살이 못 보다고. 못 보고? 못 보. 못 보라고요? 그래서 엄마가 많이 비릿지 싶다. 저는 그런 거에 대해서 후회는 안 합니다. 후회 안 하지. 내가 둘이 있으니까. 그리고 보살님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렇게 책임을 지고 가야 된다는 항상 마음을 주고 있거든. 네. 거기에서는 허트름이 없어. 그렇지만 내 눈물은 난다. 서럽고. 그렇죠. 강하긴 강하지만 마음은 천성 여자야. 그리고 또 인간도 잘 안 믿잖아. 인간 뭐 짜다를 믿어? 믿으니까 당하더라고요. 안 믿잖아. 내가 인간 덕이 없다 보니까. 내가 아무리 잘해줘도. 근데 왜 나는 여기가 가슴이 이렇게 한 번씩 아프지? 어? 왜 자꾸 이렇게 아파? 우리 어머니가 세상을 버렸죠? 살아계세요? 아니요. 안 계시지? 네. 어머니가 왜 당신을 보고 자꾸 울어? 저희 엄마가요? 그래서. 내 딸아 불쌍했어. 누구 동생한테 다 양업계 짐만 주고 가는 것 같아서. 살아생전에 내 보살핀다고도 고생했고. 미안하단다. 니한테 짐을 넣어서 이 아들이 어쩌든지 잘 도구로 막 가도록 빌고 가고 떡고 가고 죽어서도 내가 해주는데
숨을 한 번씩 엄마가 모신다겠다. 숨을 모신다 이라네. 그래서 다 이해해. 응? 다 이해한다고. 미안하다고. 괜찮아요. 내 딸아 미안하고 오늘까지 이리 좋은 날이다. 내가 오늘 이제 선생님 몸에 실어서 보니까 내 딸 얼굴은 이제 오늘 분명히 볼 수 있단다. 어디 가서 엄마를 어떻게 보겠노. 내 딸이 오늘같이 이 날에 날 찾았어. 이렇게 고마울 수가 없단다. 미안하단다. 양옆에 침을 지고 들어주고. 미안하고 미안하다. 내 딸아 내 자궁아. 우리 딸이 미안해서 네 사는 거 쳐다보면 내 사는 거 같아서 왜 줄 거 없어서 업부를 내가 니한테 이 업부를 다 주고 살아야 그렇게 생각하지 마 엄마. 나는 절대 이렇게 키워 걱정하지 말하면서 네가 걱정하지 말고 엄마 가운데 좋은 데 가라고 어? 고우에서 죽어서 쳐다보니까 내가 오늘같이 우리 딸 얼굴 볼랐고 이 선생님하고 인연이 된 것 같다 보니까 엄마 좋은데 가면 돼. 엄마 좋은데서 엄마 미안하다. 고생 많이 했으니까 그래도 내 딸 고생하는 거 보니까 가슴이 아프단다. 짐을 다 지고 주고 가는 것 같아서 아이고 참말로 멋진 옷재를 오래 샀나. 자 요게 그리고 백인생이다. 이 사람은 너는 또 누나하고 어찌 여자 건너 남자 같아도 얘기야 제일 소심해. 아, 예, 아버지예요, 걔는. 어, 제일 소심해. 천상 아버지. 말도 없고. 근데 누나 말은 잘 듣겠다. 네. 잘 듣고 우애 없는 누나란다. 네. 어, 그리고 하늘에 없는 우리 누나고. 근데 누나 고생하는 거 보니까 내가 자기가 돈 잘 벌어야 빨리빨리 일하셔야 되는데 못해서 미안하단다. 근데 여기도 오늘 이동이 있나 오래. 이동할 기가. 어. 그래서 내가 아닌데. 이 사람 때문에 그만두실 거야. 사람 때문에? 정말 야무지고 빈틈없는 애인데 네 뒤에 사람이 하나 보인다. 그 사람 때문에 그만둔 거예요? 아마 이게 사람 때문에 직장 생활에서 조금 뭐가 안 좋았을 거야. 이게 아마 작년부터 그랬을 거야. 그래서 지금 지는 뭘 하려고 막 다니 찾는다. 힘들어도 힘들다는 말은 못 안 합니다. 그게 말이 없다고. 예, 제가 그러고 난 엄마가 지금 나한테 신을 이야기하잖아. 여기가 좀 자꾸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 사라진 게 못 됐으니까. 그래야 다시 또 잘 풀린다고 생각을 하잖아. 그러니까 죽어줘도 고모다. 그래 한번 해보란다. 해보세요. 해보시고 그래 하고 나면은 이 아들도 마음이 조금 많이 났다. 아들 괜찮아. 육군을 보내. 육사로.